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19살 천재 골퍼 김효주가 올해 여자 골프 선수에 선정됨과 동시에 후원사인 롯데와 65억 원 재계약에 성공하는 겹경사를 누렸습니다. 이원주 기자가 전합니다. 골프채를 놓으면 장난기 많은 소녀인 19살 프로골퍼 김효주. 동아 스포츠 대상 시상식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회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는 골프 잘하시면 다시 태어나세요. 하지만 필드에 만나서면 대범한 승부사로 바뀝니다. 올해만 5번이나 우승한 김효주는 총 12억 원이 넘는 상금으로 국내 여자 프로골프 상금 왕을 차지했습니다. 2위 허윤경과 비교해도 5억 원이나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김효주가 롯데와 2019년까지 5년간 총액 65억 원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003년 CJ로부터 5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은 박세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금액입니다. 김효주는 매년 연봉 13억 원에 우승 상금의 70%를 추가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올해처럼 절정의 기량을 보일 경우 김효주는 최다 100억 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 나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았어요. 너무 기분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그 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 무대를 평정한 김효주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LPGA 정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